예수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얼 더 원하리요. 주님 말씀한 당신은 성령의 불이 오지 않았다는 거이고 여기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얼 더 원하겠냐, 최고의 소원 무얼 더 원하겠냐. 불이 와버리면 되는데 그 불이 붙었으면 무얼 더 원하겠느냐. 그런데 그 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50절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성령의 불이 올라면 받을 세례가 뭐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피 죄 용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인간의 육신이 있고 똑같으셨어요. 얼마 힘들었게. 근데 내 자녀로 삼으시고 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불이 안 오니까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지금 불에 대해서 말하는데 때로는 물로 성령이 말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말하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여쭤 이르시되 누구든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의 성기름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생수의 강이 때로는 성령의 생수로 말했어요. 생수의 내 강이 희열 기쁨 이게 생수의 강이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이 이미 붙어서 뭘 더 원하리요 불이 안 왔단 거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아직 영광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이 오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불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주로 찾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 방송식 못 하시죠? 사사기 6장 한번 가지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우겨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어디서 나왔어요? 불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바위에서 나와. 사사기의 기도원이 그 불받는 내용이 나와요. 고기와 무교병을 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 재물에 대니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와 어떻게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야? 야 이게 모릅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사실 이 성질 흘라 내가 삶아 지리라. 친히 몸을 가리켜서 이 성질을 흘라. 내 몸을 깨뜨리면 내가 부활해서 3일 만에 지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건 뭘입니까? 주님의 그 몸을 가르쳤죠. 반석으로 표현했고 몸을 깨뜨려야 됐고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렇게도 원한 불 주고 싶으셔서 십자가 피 흘리시는데 왜 꼭 그렇게 불을 줘야 됩니까? 인간의 죄를 짓고 에덴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육체가 됨이라. 나의 신이 저들과 함께 있지 않게 떠나버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 셋의 후손이거든요.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로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만 보고 육체가 되니까 내 신이 떠나버렸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이 떠났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신이 떠나면 하나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자녀도 안 되고 신부도 안 되고 천국 못 가니까 다시 주님이 우리 신명 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피로 죄가 용서돼야 돼.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소나 양을 잡아갖고 피제사들이에요. 피. 예, 그리스도가 예수님 피 흘려서 오실 것을 그림자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이 들어야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자녀로 삼고 신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여러분을 보고 내 아들, 딸 삼아야 되겠고 내 신부 삼아야 되겠고 근데 십자가의 피 고통을 흘리지 않으면 불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는 성령이 죄의 문제 해결인 게 아니고 피만이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도 고통 후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불지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이 아직 안 왔는데 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게 임했더니 그래서 성충 받고 다 방언을 얘기했다. 120명이 전부 성령에 불받고 방언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요. 구약에서는 보면 구름기둥 불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화강으로 그 뜨거운 광야에서 얼마나 일사병 걸릴 정도 뜨겁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가 크신지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살을 맞고 선선해서 닦아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이 보면 안 보여요. 또 낮에는 불기둥 해버리면 햇빛 오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얼마나 밤에 굉장히 추운지 그 지역이 추워요. 이게 그 불기둥을 통해서 또 따스하게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불기둥은 성령인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도받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온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떨기나무에 있는데 야,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 사라지 아니한지라 할 때 그 불이 성령의 임재를 말했어요. 임재를.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 연기 옹기가마 인가 떠오르고 산원산 진동하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이렇게 얼마나 성경에 불 얘기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오백성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야! 이런 보세요. 그 번제물에 그냥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물이 상달되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아벨은 예배는 받았는지 가인 예배 안 받잖아요. 신령과 진정 예배는 신령은 성령이 오고 진정은 말씀에 의해서 상달된 예배. 마음을 다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불이.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몸된 교회가 성령에 불이 있는 경우는 생명 있는 곳이 교회고 불이 없는 경우는 불이 꺼져 불 꺼졌다 하잖아요. 싸늘합니다. 싸늘해. 뱀은 뜨거운 불이 못 와요. 뱀은 차요. 차. 이 뱀 사단은 냉정하고 냉혹하고 싸늘하고 차요. 불은 따스하고 온유하고 온기가 있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불이 있어야 돼. 불. 내 심령에 뜨거운 불이 있냐 없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잘났고 똑똑하고 뭐 배웠느냐 뭐 가졌느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잠깐 사라진데 내가 성령의 불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한다면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르나 타작마당에 군대에서 제사하다가 혼났잖아요. 그때 그곳에 번제 화목제를 대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받으셨다는 그게 솔로몬 성전 때가 됐다 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넘어졌는데 저는 이 말씀 지난 주에도 설교했는데 너무 좋은 게 다윗이 군대에서 조사하다가 7만 명 죽어버리고 실수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실패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눌리는지 몰라. 내 이제 자책이 되고 좌절 절망감이 오고 내가 내 자신 미우기 시작하면요 그냥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마귀 역사예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을 사랑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장 자기 몸을 사랑해요. 누구나. 네 몸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자아가면 되겠냐?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사랑이다. 보혈의 피를 용서하시고 더 깨안으시고 더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되었더라. 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더라. 와, 그러면 죄 지었었겠네. 죄가 많은 은혜가 더 넘친다네. 마귀는 또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는 곳에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더 많이 주어서라도 더 많이 주어서라도 절대 마귀한테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만큼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너무 사랑해서 주 감사해요. 맨막하다 감사해요. 맨막하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내가 사랑이 뜨고 갖고 모든 게 사랑의 불 속에 그 성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마음 주장하니까 불이 오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먹고 뜨겁고 그러면서 불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이 떨어졌다. 내가 산 제사가 불이 떨어졌다. 얼마나 다윗은요 황홀해 갖고 아주 기절할 정도. 내가 제사했는데 하늘 불이 떨어졌어. 몇몇의 신앙 갖겠습니까?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어.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어. 나는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번제 드렸던 사건을 보면 야 아브라함이 독자 칼로 내쳐. 얼마나 믿음 대단하죠. 이 아들 통해 된다겠으니까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겠지. 불로 태워도 다시 만들겠지. 아유 대단한 믿음 막 불이 타버리. 하나님이 놀라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제 딱 말겠어요. 딱 보니까 수풀에 양이 있네. 이미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 어디가 있어요? 물어보니 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래거든요. 말을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진짜 준비했네.
사실 하나님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시험을 하고. 어? 그 양이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수풀에 뿔이 딱 걸려갖고 꼼짝 못하고 앉았어. 다 입을고 딱 보니까 와 양이 있네. 그때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양을 대신 잡아서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어?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기뻤을까. 막 눈물 그물. 하나님이 내 마음 받으셨네.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 3일 동안에 아들 번제로 드린다고 했었을 때 3일 동안에 지켜보고 있어. 예수님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 3일 꼭 쓰셨더라고. 너도 대독자 3일 만에 부활시키니까 너도 내 마음 알겠지. 너도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는데 네가 내 마음 한번 경험해봐라. 3일 동안 네 아들 좀 죽여놔봐. 그렇고 이제 그렇고 다 그건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재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께 알았노라. 그리고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사단의 문을 깨뜨리라. 양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 의로 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냐면 그 예배의 감격에 얼마나 기뻤겠냐고. 여호와 이래.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더 뜨거워졌을 것이고 다윗의 불이 들어 너무 좋았을 것이고. 문제는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의 제물 드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예배로 번제물로 내 산을 드리고 그것에 성령의 불이 오면 돼. 불 성령의 불 오면 다 되는 거예요. 회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데 인간들은요 죄를 꼭꼭 기억하고 따지고 점수 매기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더 탕자와 비보세요. 잃은 아들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 우리도 사람 관계가 좀 힘들었을 때 평상시에는 좋은지 몰랐는데 너무 회복되면 좋고 물건 잃어버렸을 때 와 잃어버렸을 때 핸드폰 잃어버려봤어? 와 찾아봐.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잖아요. 이럴 때 찾은 기쁨 아냐고. 여러분 항상 있으면 좋은지 건강도 그렇고 좋은지를 몰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랬을 때 찾은 그 기쁨, 그 기쁨. 그에게 무슨 얘기인데 나도 탕자 될 수가 있고 나도 실족할 수 있는데 회개만 하고 돌아와라. 너무 귀하다. 내 자식 잃어버렸어. 한 달 동안 막 울고 보고 돌아다니. 막 1년이면 1,000명, 2,000명 아이들 잃은데요. 어서 그래서 영원히 못 찾는데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찾았어. 얼마나 이쁘다 이쁘다 고마웠다 고마웠다 막 쪽쪽 빨아먹고 싶고 너무. 그건 이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뭘로 돌아온 거에 뭘로 회복한가. 죄의 문제는 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깨달으시고 우리 신앙생 하나님과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의 빛이고 주님과 나의 사랑의 줄이에요. 어떤 환경이더라도 환란이나 기기나 적신의 위험에 가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뭐 잘한 것이 있고 뭐 큰 일이 한 거 없고 내가 헌금도 많은 것도 없고 전도 온 것도 없고. 아니야. 전도 헌금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욱 같이 있는 게 좋고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앉아있는 게 좋고 힘들고 피곤해도 이 밤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좋고 그 모습 그것이 좋아. 어? 아니 능력이 있어갖고 막 이런 것도 누가 능력 주시 하나님 주셨을 뿐이야. 네 건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생각들. 아이고 나는 이 정도인데. 우리 인간들은 꼭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여러분 부자가는 점수 안 매깁니다. 이럴 때 찾은 그 기쁨. 캬,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뭘로? 그래서 주님이 불을 준 것은 주님의 자신의 영을 빼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혼을 빼주고 마음을 다 줘본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피 흘려서 죄 용서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줄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걸 다 주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너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게 믿음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취하.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랑, 여러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만분의 일도 억만 분이도 우리 주님 사랑하네요. 그래 아셔야 돼. 상상없이 크지. 왜 사람이 지옥 가는가? 그 놀라운 사랑과 예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불을 내가 사랑해 주신다 그 불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창세기 15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 그렇게 하고 3년 된 모든 재물을 쪼개고 쪼갠 고기 사이 햇불이 싹 지났더라. 이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 사이에 쪼갠 고기 오늘도 내 신명이 애통하고 통에 잡아가고 쪼갠 고기가 됐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와요. 그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0절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려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와더라. 야 정말 엘리야는 너무 부러워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 올라가 버렸어요. 불병과 불말 타고 올라왔어요. 사람이요 참 죽음의 복을 잘 타야 되겠더라고. 정말로 근데 고통이 없이 올라가는 말이죠. 불수레 불말 타고. 그게 휴가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서 애 놓고 엘리야만 그대로 올라가. 불병거 불말 타고 나는 우리 교회 이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 가운데서 불병거 불말 타고 올라가듯이 다 들림받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얼마나 통곡할 때가 와요. 성경 마디 25장에 수리견 다섯, 미련 다섯이요 등불이 꺼져가니 그래갖고 신랑이로다 늦었다게 나와 자세히 나오잖아요. 나와. 그걸 보고도 뭐 나는 가겠지. 그래갖고 못 올라가면 누구 타들라고 누구 책임질라고. 저는 항상 본질과 비본질을 봐요. 본질이 뭔데? 말씀과 성령 역사는 교회에 생명이 있어야지. 완벽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의 진짜 본질이 뭔가 비본질 갖고 너무 그걸 크게 따지지 마. 본질이 뭔가 하나님은 그걸 봐. 본질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고 사랑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피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끝. 다른 거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본질이 충만하고 주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비본질에 관심 안 갖습니다. 근데 사실 비본질 문제가 그렇게 따지면서 형식 의식이 중요하고 거치가 중요하고 외식이 중요하고 경건의 모양만 되고 능력 없는 사람들 본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본질에 주님 만난 사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비본 신경 안 써요. 여러분요, 진짜 돈 많은 사장들은 잠바 옷 입고 털털히 나가고 친구 만납니다. 자신 있어요. 근데 다단계나 해갖고 007 가방 딱 들고 빚내갖고 존재 쫙 빼고 다녀. 빚쟁이가.
실제 그랬나 봤어. 속이 피었구나. 예, 차가 멋있어야 되고. 그, 멋있게 타고. 어? 그런 사람들이 잠바지라고 허리보이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영적인 것도 난 그런 것 같아.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기쁨 감사 얻어버리면 다른 사람 나 칭찬해주고, 나를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든 칭찬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주님 임재 가운데서 기쁨 얻었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잖아요. 너희들이 뭐라 하든 나 갈 길을 간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속이 비니까. 속이 비니까 항상 더 문제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정치도 정권들도 군사 독재 정권 자신 없은 게 독재를 해요. 그래갖고 막 더 수사하고 막 관리하고 막 왜 무너질까 봐서. 근데 진짜 실력이 있는 대통령은 프리. 예. 따져봐야 들어봐야 먼지 날 것도 없어. 괜찮아요. 그러던 대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 그렇게 언론 쥐어짜들 안 씁니다. 어? 막 왜? 괜찮아요. 자신 있으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항상 사람이 영적인 주님 문의 받은 사람은 편해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냐? 아, 주님의 종이 주님 사랑받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해? 어, 사람 예리한 거 줄 때 예민은 만들겠더라고. 아주 반응이 금방 반응. 신경질 부리고 실력이 없으니까. 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하시고 누구 위로 칭찬 받을 것도 없고 날마다 주님 위로와 사랑과 칭찬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스가랴 2장 오늘 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불레기가 단단히 이게 얼마나 좋았던 말씀이 많은지 몰라.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 띄운 설교를 내가 막 이거 하나하고 내 얘기 많이 할 수도 있겠어. 근데 그보다는 주옥 같은 임무는 말씀을 짧은 시간에 계속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 방망이 막 대단해. 말과 말씀이 다른데 말이 힘 있고 파워가 있고 방망이처럼 두드러 그 불 같고 뜨거워. 불이 뜨겁게 임하고 방망이처럼 두드러 갖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려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저를에서 기도한다면 말씀이 불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예가 많은데 예, 시편 104편 사실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실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도.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으로 천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천군 천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오늘 천군 천사에 대해 의식을 모르는데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몰라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디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드리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자, 세례요한 예수님 중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근데 여기서 불이 성령인데 또 성령과 불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을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불이 성령인데 성령이 성령이고 또 불이 따로 있는가? 이게 성령과 불로 그랬을까? 나는 이거요. 성령이 첫 단계 바람 같은 성령이 와요. 그리 일단 구원 줍니다. 니고데모에 바람 임의로 불매 감동 주고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와요. 영접시켜. 그 다음에 물 같은 성령을 받은 물. 물은 씻어 회개하고 깨끗이 물 청소 싸게
그 물 같아서 기쁨이 와요. 세 번째 기름 같아 성령을 충만 받아봐. 다 성령은 성령인데 단계가 다른 것 같아. 순서적으로 기름이 먼저, 그 다음에 불이 와요. 기름이 많이 있는데 불이 확 떨어질 건데, 기름 같은 성령으로 좀 많이 좀 기름을 준비해서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 시간 하고 불을 주세요. 불이 얼마나 오겠어, 그런 불이. 기름 준비도 안 했구만. 기름으로 좀 많이 채워. 기름 같은 성령이 있구나. 어? 다 같은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 기름 같은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면서 한 번에 떨어질 때는 와, 저 뜨겁게 불이 떨어져. 근데 성령과 불로 세려주실 것이요. 왜 나눴을까? 이 불성령과 하다 버리면 능력의 파워가 있고요. 불에 떨어지면 귀신 나고 역사가 나버려. 그러니까. 온몸이 뜨겁고. 불, 뜨거운 불 받으면. 막 불 받았고 대구대고 구르고 막. 무디가 그랬잖아요. 엄마나 뜨거운 불이 갖고 주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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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웠고 막 그만 그만 나한테 좀 그렇게 형은 그만 그만 하라고 계속 한 달이고 오라겠네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3월을 해야 돼. 근데 뜨거움이 와요. 제가 옛날에 산에 가서 밤에 그때 추운 겨울 그때 그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12시 올라가가지고 4시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달방 생활하면서 개척을 못 온 당황이고 집사예요. 신학교 아직 못 들어가서 몰라 산에 가서 가. 교회가 없을게. 교회가 없을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 달방 그 방에서 기도해봐야 금방 다 들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한번 했더니 뭐 너무 소리 질렀다고 소리가 나오고. 아이고 산으로 가버리자. 근데 편하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뜨겁게 정말 밤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도 하면 군인, 적군이 막사가 있어요. 그 불은 없어. 그러더라도 막사라도 있으니까. 근데 기도도 하면 옷을 벗어줘요. 예. 네. 어디서 뭐 온몸이 뜨거워서 홀딱다 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온기는 있어요. 아, 남이다. 막 기도도 하면. 근데 그게 저는 감사하게 두 시간은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 기도해. 지금 하루 쭉 기도해. 우리 친구들 나보다 더 낫거든요. 그 다 목회하고. 어? 내가 제일 못해갖고 쌀도 떨어진 사람이 뭔 놈 남북이 두 시간 나라, 민족, 러시아, 중국 안에 다 기도해. 그 다음에 이제 두 시간 내 기도를 해.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선교관들이 주님 그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문이 안 열릴 때예요. 중공 소련 큰일 나요. 들어가면 그때 감기 뭐라고 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소련이 문이 열리고 중국이 문이 열리고 40년 전 일이니까 어쨌든 그게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의 불로 해주신 거죠.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 타작 마다를 장하게 해서 알곡 쭉쟁이가 나, 아 성령과 불세례면 알곡이고 안 받은 쭉쟁이라는 거예요. 자, 아, 다 뛰고 제일 끝에만 왔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왕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남아 들고 흙을 태우고 자 엘리야가 불이 떨어질 때 이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나무를 물을 닳아버리고 이게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물이고 흙이고 돌이고 모든 것 하나님의 불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녹아져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돌 같은 문제 흙 같은 문제 어떤 물 같은 문제도 성령의 불만 오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요 하나님 돈도 주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도 그대로 놔둬. 내가 너 불 줄게. 뜨거워. 근데 주님과 연합해갖고 연합해갖고 하나 돼갖고 하는 건데 자 집안 써놨으니 좀 자 여기가 성소 단계인데 이 성소 단계 일곱 금초 때에도 성령의 불이고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 최고인데 여기는 여기도 일곱 금조 때 대단하고 여기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성도 여기 머물러 십자가 피 물두멍 여기서 계속 그러니 초보죠. 초보 중생 이것도 물론 이것도 못 오고 바깥 떨리는 사람 있는데 근데 여기 일곱 금초 때 성령 오셔서 성령에 불 받고 여기 열두 떡상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신비주의로 가 또. 말씀 충만히 먹고 향단에 기도를 드려야 돼. 여기 이제 어떻게 여기 이제 들어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가 주님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음성도 듣고 환상도 열리고 꿈도 열리고 대화도 되고 다 돼버려. 동행이 돼. 동행 답도 동행. 여기만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모든 거 다 그때는 독수리 날개 다 되는데 아 주님이 나를 쓰셔. 내가 주님을 거야.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도구로 쓰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 들어간 게 뭐냐면 이 휘장이라고 그랬죠. 휘장에 찢었는데 자아가 찢었는데 여기에 결론을 말해서 여기에 불 받은 사람 내가 받는데 여기에 불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불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자, 바울은 성령에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 흘러가 영혼육에서 영이 혼이 깨지고 육이 죽으면 흘러가자 내가 안수하고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본인이 받은 것도 있어. 근데 그 불이 받아서 인격의 변화가 혼이 인격이다. 인격 난 사람 인격이 바꿔야 돼. 불 받고도 전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영계만 열렸대. 근데 삶의 변화 은혜가 오빠께 죽어. 산 재물 다시 말하면 재물 네 몸뚱아리 재물이요. 네가 죽어 희생 헌 십자가 지고 죽어진 그 가운데서 불이 오게 되는데 십자가 재물은 안 돼. 난 죽진 않아. 그러면서 불만 달래. 어디로? 불 떨릴 장소가 있어야지. 재물, 네 몸뚱아리 재물 돼. 네 몸뚱아리가 주님과 못 받게 주고 거기에 불을 주고 그러면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죽고 주의 생명의 능이 흘러가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정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재물 돼요?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 내가 애매히 고난 받아 슬픔을 참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나는 잘못한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럴까? 그러면 싸우지 말고 주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엎드려 주여 아시죠? 안다. 너 네가 산 재물을 날마다 죽어야지. 뭔 재물이 할 말이 있냐?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것이 미랄이고 죽는 거야. 꾹 참아. 그 꾹 참는 과정이 여기서 믹사를 여기서 믹사시켜버려. 근데 그 믹사된 거 언제 탈출하냐? 향단에 기도서 뻑 올라가면 휘장이 찢어졌어. 자아가 깨졌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은 사망은 내 안에 내가 죽은 생명은 너희 안에 생명이 흘러가. 그래서 내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 해야 되고 미안하다 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죽어. 사랑을 종로로 두고 그저 희생 헌신하고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해줘. 내 영을 위로해주고 평안 기쁨 주고 그래 여기까지 10년 20년 30년 걸렸다. 너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요. 그래.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근데 내가 불이 없으면 절대 안 돼. 불이 있어가고 내가 다 깨져야지. 성령의 불이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어져요. 또 마귀가 근데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배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전까지 나오리라. 나를 단련해 불속에 됐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죽어갖고 버들에서 축복기도가 다 해주고 회개 하나이다 그러고 회개한다고. 여러분 제일 좋은 날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난이 나 때문이고 내가 나 때문이고
회개. 그러면 그때 회개 안 하니까 딱 죽으면 지성소로 빡 들어가. 주님이 위로해주고 깨어나주고 그래 너는 신부가 됐다. 힘들었지. 나 너 사랑해서 만들었어. 그 모든 것이 모든 매일 말씀 먹고 기도하여서 영계 열리고 위로 기쁨 평강 축복 다 와버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사업도 열릴 것이고 목회도 열릴 것이고 다 될 건데 그 지성소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 단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마귀도 못 이기고 자기도 못 이기고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아니야. 너는 수준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영의 사람 되고 성령이 더 받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여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인도받아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